네, 이번 시간에는 노동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니까 기본적으로 1차를 합격하신 거라고 보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론 강의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해드릴 건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노동 공급 2차 시험에서 노동 공급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일단 먼저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만 이제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첫 번째가 노동 공급, 예? 노동 공급 결정 요인. 그래서 이제 다섯 개 이거 외워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후방 굴절. 예. 말은 이제 후방 굴절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 후방 굴절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1차 시험 보실 때도 많이 나왔어요. 그 기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보시면은. 그럼 매일 나오는 얘기가 이제 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 대체 효과, 예? 소득 효과.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임금 올라갈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일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각자가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쭉 해서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주관식으로 나올 때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이제 뽑아다가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좀 있으면 이제 아실 거니까 나중에. 예.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짜투리 문제, 짜투리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래도 좀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뭐 다섯 가지, 뭐 여섯 가지, 뭐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요 정도. 그러면 뭐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죠. 외우면 되는 거. 이해가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큰 부담이 없는데. 그죠? 저 이해를 하는 거. 자, 그러면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1차 시험 보신 거. 노동 수요자는 기업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예. 노동 수요자가 기업이고, 노동 공급자들은 누구냐?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노동시장 공부하는 게이 노동시장 돌아가는 판, 돌아가는 구조를 좀 알고 싶은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동 수요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몇 명을 뽑아서 쓸 거냐, 뭐 많이 쓸 거냐, 적게 쓸 거냐, 일을 뭐 많이 시킬 거냐, 적게 시킬 거냐. 응? 그거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그 기업들은 판단 기준이 뭐냐? 예, 돈 벌려고 사람 갖다가 쓰는 거니까 이윤 극대화가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윤이 극대가 되는 수준에서 적정한 우리 그 노동 수요량을 결정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개 생산량이 어떻고 한개 생산물 가치가 어떻고 막 구구절절이고 돈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관점이 다르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회사 면접 볼 때는, 예? 면접 볼 때는 그 구직자분들이, 그 노동 공급자잖아요. 예. 구직자들이 막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저를 뽑아만 주시면은 뭐 뼈가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뼈가 가루가 돼야, 우리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제 합격한 다음에 회사에서,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뭐부터 물어봐요. 예? 연봉이 얼마인가요? 예? 주 5일제인가요? 아닌가요? 예? 연차가 몇개 주시나요? 뭐, 연차가,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뭐, 월차 같은 연차가도 있다는데, 뭐, 이런 얘기. 예? 그다음에 뭐 상여금 주십니까? 뭐 여름휴가 어떻게 되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노동자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관심사가 달라요. 노동자들은 내가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일을 한다면 몇 시간을 할 거냐를 따질 때 판단 기준이 각자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의 극대화다. 만족의 극대화.
자기 만족이 극대화가 되는 수준에서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의 비율을 정한다. 이 1차 때 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가 시간은 좀 줄이고, 대신에 뭐, 돈을 많이 벌려고, 그, 노동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야 소득이 생기니까, 예. 그 시간의 비율은 제각각인데, 공통점은 뭐냐? 예, 공통점. 공통점은 이거죠,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똑같다. 하루는 몇 시간? 하루는 24시간. 지구상에 살면은 다 24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노동 공급에서는 어떤 생각을 이제 전제로 깔고 있냐면, 이 시간이 여가 시간하고 노동 시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면, 여가 시간이 늘면은 노동 시간이 줄고, 이렇게. 반대로 여가 시간이 줄면은 노동 시간이 늘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여가 시간이 늘면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노동 시간은 줄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여가 시간이 줄면은 노동 시간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근데 노동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노동을 하면은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이 늘면은 소득도 줄고, 반대로 여가 시간이 줄면은 노동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소득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쓰는 거예요. 요거 늘어날 때 요거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 여가하고 노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상충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쓰죠. 예? 여가와 노동의 상충 관계. 근데 노동을 하면 뭐가 생긴다? 소득이 생긴다. 근데 소득도 줄잖아요. 여가가 늘었을 때 소득도. 그러니까 여가하고 소득도 무슨 관계? 상충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가와 소득의 상충 관계. 아마 시험 문제 보다 보면은 그런 표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등장하는 게 그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자기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수준에서 여가 시간하고 노동 시간의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극소수 뭐 한 1억 명 중에 뭐 한두어 명 빼고는, 그죠? 그러니까 막 돈이 그냥 막 저수지에 그냥 막 쌓여 있어가지고 막 그냥 막 초단위로 막 돈을 물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이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 여가만 써도 돼요. 일을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왜? 돈은 일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은 돈이 벌어다 주니까 나는 100% 여가만 쓰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관심사가 달라지죠? 뭐로? 오래 살아야지 이걸로. 그러니까 계속 놀면 돼요. 돈은 돈이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할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잖아요. 옛날에 뭐 진시황.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 그죠? 예.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예, 우리는 요 고민하니까. 예? 아, 내가 좀 더 놀려면은 돈은 적게 벌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돈 좀 많이 벌려면은 아유 노는 건 적게 놀아야 되는데, 이 고민하면서 비율을 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본 틀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걸 설명하냐면은, 임금 올라갈 때, 자 우리가 임금 올라갈 때 노동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문제에서. 1차 시험에서도 심심하면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답이 뭐예요? 임금 올라갈 때 노동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답이 써있네. 답이 써있어요. 답이 뭐라고 써있어요? 예. 아, 모르겠다. 예?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알 수 없다. 응? 1차 문제 풀 때도 그쵸? 왜 알 수가 없어요? 왜? 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가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알 수가 없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론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다시 설명할 거예요. 예, 기억을 되살리시라고. 예.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예?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그래프 상의 두 변수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뜻이잖아요. 이거 요 그래프만 보면은 임금 올라갈 때 노동 늘어나는 거예요.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위, 그 얘가 늘어날 때 얘 늘어나고 그죠?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정의 관계 이런 표현도 쓰고 뭐 플러스 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예? 비례 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하니까 예. 이렇게 가는데 요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되는 거, 예? 이렇게 된 거. 뒤에 가가지고 꺾인다. 뒤에 가가지고 꺾인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예? 이게 있잖아요.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예? 예외 이게 예외 예외가 있기 때문에 믿을 것도 없이 임금 올라갈 때 노동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는데 아유 많이 합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이게 예외가 있는데 이걸 무시해 버리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이 뭐예요? 임금 올라갈 때 노동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알 수가 없다. 이게 알 수가 없다가 답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좀 무책임하면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면은 표현을 바꾸긴 하지 어떻게 바꿔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한다 이렇게. 임금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는 노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 내포되어 있는 거. 예외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1차 공부하실 때 효율적으로 조금 약간 그러니까 요령껏 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결론만 이렇게 내가지고 그 시험 보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이겼잖아요. 이렇게 우상향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떨 때, 예? 대체 효과가 뭐보다 클 때, 예, 소득 효과보다 클 때고, 요 경우는 어떨 때, 요 경우는 어디다 쓸까요? 대체 효과보다 뭐가 클 때, 소득 효과보다 클 때, 이거. 그죠? 이게 왜 1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외워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1차 합격생 분들이라고 믿고,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지금, 여기까지는 복습이에요. 그죠? 예. 사실, 모든 게 복습인데, 어차피 1차 때 나온 이론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요거 한번 기억을 다시 되살리시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오늘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예. 그걸 알아야,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좀 변형해서 물어봐도, 본인이, 썰을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억을 한번 한번 또 자극을 한 거고 자 교재도 있지만 교재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잉크 아끼고 뭐 종이 아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적는 거를 따라 적는 걸 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